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들려고 콘텐츠를 친구들이랑 고민을 하다가 찾아봤는데 되게 취지도 좋고 재미도 담을 수 있는 영상이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냥 떡볶이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일회용품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전부 다 일회용이었거든요. 이 쌓여 있는 일회용품들을 딱 보는데 숨이 탁 하고 막히더라고요. 이게 다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용기내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냥 콘텐츠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다 포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뭐 한식, 양식, 일식, 뭐 이렇게 중식 다 해봤는데 저는 주로 이제 포장을 사실 잘안 하거든요. 보통 식당에 가서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이렇게 주로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뭔가를 먹게 되면은 대량으로 시킬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커다란 용기를 챙겨서 거기에 포장을 해와요. 저희가 촬영을 대학가에서 했어가지고 약간 이런 문화가 좀 많이 돼 있는 젊은 층들이 많아서 사장님들이 저희가 갔을 때도 되게 그냥 능숙하게 포장도 해주시기도 하고 막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제가 카페 거의 매니저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카페 측에서도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일회용품을 사는 것도 장사하는 입장에선 결국 다 돈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음식이나 뭐 어떤 걸 파는 입장에서도 다회용기를 쓰는 게 서로 윈윈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2인 1조로 가가지고, 한 명이 주문하면, 한명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 해주는 그런 게 약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꿀팁이라 하면, 아는 사람과 함께 가거나, 되는지부터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물어보는 걸 추천해요. 떡볶이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냄비를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만약에 피자를 주문을 한다면 내가 후라이팬에 받아갈 건데 몇호 프라이팬을 가져가면 좋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챌린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환경 보호에 뭔가 이바지했다는 그런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용기는 챌린지가. 저는 용기의 챌린지의 가치는 일단 이 행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함으로써 뭔가 가시적으로 행동이 드러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환경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뭔가 가장 시도하기 쉬운 지구를 위한 어떤 운동이라는 점.